네, 간밤뉴욕증시는 이번 주에 예정된 FOMC와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28%, S&P지수는 0.13%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지수는 0.44%가 내리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용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해서 모듈과 셀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올라오면서 원재료 가격들이 올라왔었는데 전일 중국 쪽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을 인하하겠다라는 쪽으로 유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기회가 오지 않나 싶은 상황입니다. 태양광 설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원재료였던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이 부담이 되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 부분을 개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굳이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4분기부터는 폴리실리콘 증설 물량이 들어오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의 하방에 대해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과 모듈을 만드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어느 정도 기회 이제 원가 부담이 감소되면서 매출은 늘어나는 구간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에 올해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상향 중입니다. 내년에는 매출 1조 원에 약 7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총 3천억 중후반대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34,500원,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31,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리실리콘 가격 인하에 수혜가 예상되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관심적 분석을 해봤고요. 자, 우리 증시는 2,400선에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계속해서 증시가 조정받지 않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번 주에 포용치를 앞두고 조정에 대한 경계감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전일 월마트 쪽에서 실적을 발표하면서 재고 부담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재고 수준에 있어서의 부담이 없는 식음료나 자동차 섹터가 상대적으로 오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